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하고요. 두 번째는 데유플러스, 세 번째는 사마네트워크스, 네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된 코스멘스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그럼 이 가운데 저희가 주력해야 될 종목 두 가지만 선정해 주시죠. 네, 우선은 간밤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할 것이냐, 아니면 오히려 조정 기회로 좀 잡아볼 것이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이슈는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기회로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 좋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. SM에 소속된 인쇄 제조 및 콘텐츠 유통 그리고 드라마 제작을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SM 같은 경우에는 CJ 인수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 CJ&M이 넷마블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을 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미디어 콘텐츠주를 보고 있습니다. 최근 OTT 산업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최근 넷플릭스 가입자가 아주 감소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 쪽에 대한 가입자를 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만큼 나눠먹기식의 파이가 커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띄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SM라이프 디자인은 어제 좀 개인들의 손절매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단기 반등을 좀 노려가는 전략들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데유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. 자동차 부품 및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좀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확대 소식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좀 다양한 좀 정치적인 좀 공약들로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가격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투신들의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좀 기술적 수렴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들 조정권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